맛이 갔네 맛이 갔어. 얘네 저러시네요. 벌써 한 달이나 됐는데. 첫사랑이 어디 쉽냐? 그러길래 미미씨 있을 때 잘했어야지. 헐, 미미씨가 팀장이 첫사랑이에요? 너 어디 가서 아는 척만 해봐. 야, 나도 중간에 껴서 잘해볼랬다가 기도한테 걸려서 깨박살 났으니까. 하... 팀장님. 가라 너. 중국으로. 그럼 지금 팀장님이 미미 씨 때문에 저러는 거예요? 전 중국 기획안 컨펌이 미뤄져서 그런 줄 알았는데. 다들 그렇게 하고 있냐? 그럼요. 팀장님 삼선! 삼선! 삼선이요. 삼선. 삼선. 이름을 바꿨어요. 동태. 야, 쟤 왜 저래? 메뉴 바꾼 거 아니야? 아, 나 어제 남자 만난 거 들켰나 보다. 아니야, 나 결혼한 거 들켰어. 이제 끝이야. 야, 너 결혼했어? 응, 두 번. 두 번이나? 진짜? 그러니까 미미 씨도 팀장님을 좋아하고 팀장님도 미미 씨 좋아했는데 팀장님이 개떡 같은 자존심 때문에 미미 씨 찾단 얘기네요. 너 방금 미미랑 기도 얘기한 거 어디 가서 털기만 해봐. 뭐지? 왜 하나도 맛이 없는 거지? 아, 내일이 기획안 최종 발표일인데. 왜 자꾸 그 여자 얼굴만 생각나냐. 아, 팀장님은 저렇다 치고 미미 씨는 지금 어디 있어요? 많은 부서에서 제출한 기획안은 총 50여 개. 이 중에서 2016년 경기도가 선택한 한중 협력 코스 기획안은 해외 마케팅 1팀의 연태에서 온 그대. 아, 그리고 그 해외 마케팅 3팀의 아이디어도 끝까지 경합을 벌일 만큼 상당히 우수했습니다. 특히 그 여행을 한편의 동화와 같은 스토리로 엮은 추가 부분 돋보였어요. 2-4분기에 다시 추진할 생각이니까 경기도 팀장 그리고 3팀 여러분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 안 할 시에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자, 밥 먹으러 갑시다 여러분. 제가 쏘겠습니다. 그럼 네가 쏴야지 그럼 당연히. 맨날 운동 올라오고. 가자고 가자고. 아유, 덕분에. 어렸을 땐 꿈도 못 꿨던 여행. 우와! 단 것만 먹는다고 엄마한테 꿀밤 맞을 일 없고 더 이상 언니 보석함을 부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여행. 채소가 싫으면 먹지 않아도 돼요. 소리 질러도 혼내는 사람은 없어요. 어릴 땐 못해봤던 것들 다시 돌아가 원 없이 해봐요. 기도야, 다시는 중간에서 쓸데없는 짓 안 할게. 이번 한 번만 마지막으로. 미미씨 지금 한국에 있다. 랑미미, 지금 당신 어디야? 어디냐고! 팀장님,
누가 당신 마음대로 기획안 안에 이런 거 넣으라고 했어? 누구 마음대로 지금 한국에 남아있는 거냐고. 더 오래 있어달라고 팀장님이. 벌점 100점? 아니 1000점 만점 받고 싶지 않으면 어디 있는지 당장 말해. 너 진짜 나한테 지금 소원 빌었던 곳에 있어요. 근데 저 지금 배터리가 너네 나한테 완전히 콕 깬 줄 알아. 장유미 이 여자 대체 어디 있는 거야? 동굴 문 닫을 시간이에요. 나가주세요. 팀장님 안 대놓고 나보다 길을 못 찾는 거야 뭐야. 이번에도 못 찾아오기만 해봐. 장유미! 장유미! 들었어? 이번에 뽑힌 신입 중국 온천 재벌 2세. 에? 재벌 2세가 무슨 입사를 해? 그냥 집에서 놀고 먹지.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미미 씨 맛있게 먹었어? 네. 양미미 씨 일로 좀 와보세요. 네. 어저께 나한테 보낸 말 문제 없으니까 3층 대협력부에 보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이번 주에 파주 독수리 팸도 답사 다녀왔나요? 아, 네, 어제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빨리 일정 잡아가지고 저한테 메일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 량미미 씨, 저도 좀 봐요. 아, 네. 아, 내일 도청 미팅권 준비 다 됐나요? 아,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난 내일 도청 바로 갈 테니까 내일 도청에서 바로 봐요. 알겠습니다. 재산도 약혼자도 다 포기하고 한국에 눌러앉았대잖아. 소문엔 해외 마케팅 3팀에 치거든 남자가 있다던데. 야, 혹시 도차인? 오빠 여기 완전 잘한대. 어서 오세요. 2시에 예약하신 고객님 맞으시죠? 아, 근데 저희가 예약을 못했는데. 아, 예약 못한 건 상관없고요. 오늘 상담 어디 도와드릴까요? 아, 수술하러 왔어요. 아, 수술. 눈, 코, 입. 가슴, 힙 어디 도와드릴까요? 아, 제가 할 건데요. 남성 고객님께서요? 네. 아, 네, 안 돼요? 아, 죄송합니다만 저희 병원이 여성 의원이거든요. 아, 남성 고객님께서는 다른 병원으로 정말 잘하는 곳으로 저희가 안내해드릴게요. 야, 그럴 줄 알았어. 나 안 된다고 했잖아, 내가. 미안해. 똑바로 해라. 죄송합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아가야, 별일 없지? 나 골프 모임이라고. 아니, 도주임은 얼마 전에 결혼했잖아. 그 왜 중국 호텔. 얼마 더 예뻐지려고 그래. 아, 맞다 맞다. 그 호텔 이사였던 와이프 지금은 집안에서 운영하는 성형외과 컨설턴트로 앉았다 그랬지? 좋다는 주사는 공짜로 다 맞는다더라. 그럼 누구야? 량미미 신입이 찍었다는 그 남자. 찍은 게 아니라 그 남자도 같이 찍은 거래. 과장 진급도 포기하고 휴가 내서 양님이 연수까지 따라갔댄다. 아니 그니까 그 남자가 도대체 누구냐고. 야, 너 진짜 왜 그러냐. 왜 이렇게 찍어보네. 나한테 왜 배고프냐고. 아, 궁금하니까 그랬지. 야.
별점 20점. 오빠. 한 번만 더 내 슈크림빵 훔쳐먹으면 벌점 20점이라고 얘기했을 텐데. 사귄 지 1년이나 됐는데 맨날 벌점 벌점. 아, 좀 벌점 좀 깎아줘요. 싫어요. 깎아줘요. 같이 나눠먹으면 깎아주지. 자, 아, 아, 아. 노아님. 아니야, 나 먼저. 아, 아, 줄게, 아, 진짜. 줄게, 줄게. 어, 줄게, 줄게.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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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